10년 후 스스로에게 감사할 만한 미용 습관. 꾸준히 하면 10년 후에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미용 습관을 해외 매체 브라이트 사이드가 공개했다. 머리보다 위로 발 들어 올리기. 단단하지만 이 습관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정맥류를 예방한다. 다리를 올리면 중력에 영향 없이 피가 몸으로 내려가 정맥에 휴식을 준다. 1년 내내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태양광선은 사계절 내내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1년 내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4% 더 느리게 노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목 피부 잘 관리하기. 목 피부는 눈꺼풀만큼 얇고 약하다. 목주름은 노화의 첫 징조를 나타낸다. 매일 목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항상 물 가지고 다니기. 물은 피부 세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뿐만 아니라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부드러운 베갯립 사용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주름진 자국이 남는다. 베갯잇을 실크나 광택이 고운 새핀으로 바꾸면 미끄러운 표면이 마찰을 최소화해준다. 머리끈 꽉 조이게 묶지 말기. 머리끈을 지속해서 사용하면 모발을 묶은 곳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꼭 머리끈을 해야 한다면 나선형 머리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와 30 규칙 따르기. 하루에 2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은 단 음식을 더 자주 먹어 살이 찐다고 한다. TV 시청은 2시간 이하로 줄이고 30분 동안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자. 치실과 구강 세척제 사용하기. 양치질만으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먹을 때마다 양치질하고 규칙적으로 치실과 구강 세척제를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눈높이에서 사용하기. 스마트폰을 머리 아래쪽에 놓고 보면 목 부분의 근육과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중턱과 목주름이 생기게 된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추는 습관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폰으로 통화하기. 피부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스마트폰을 얼굴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은 공중화장실의 변기 손잡이보다 18배나 세균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